후원 안내입니다. 저 바뀌었어요. 이전에 100만 원 후원 요청이었는데 2019년 3월 20일부터 한시적으로만 이렇게 합니다. 30만 원 후원금입니다. 금액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교육법인 주식은 그에 대한 반대 급부죠. 보상으로서 10주를 설립 예정입니다. 설립 예정인 교육법인의 주식 10주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후원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후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후원 안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픈에시 캠퍼스에 있는 이 내용들, 학습 커리큘럼들 중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이미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비공개로 전환이 되어 있어요. 일부는 비공개로 되어 있고 일부는 아직까지 공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조만간 이게 다 이제 비공개 노란색 셀들만 비공개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용한 강의들을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유료 강좌 리스트가 밑에 보시면은 여기 초급 3년차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기초, HTML5 초급 4년차 쭉 다 이어져요. 그리고 초급 4년차에 뭐 하스켈 입문도 있죠.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하스켈 언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고급 자바스크립트. 고급 자바스크립트, 중급 1년차, 2년차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강좌들을 특히 무엇보다도 영어의 구조, 굉장히 좋은 강의. 제가 그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좋은 강의입니다. 이 강의. 정말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이렇게 논리적이고 압축적으로 접근한 강의가 아마 유일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일단 유일합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것들도 좀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롬 디벨로퍼 툴도 강의를 올려왔어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개발자 도구, 크롬 개발자 도구 같은 것. 그 외에 엘러컨트 자바스크립트 수업도 있고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 2. 고급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알롱지라고 하는 교재로서 진행하는 수업들. 람다 JS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스켈 위다웃 더 시어리 이것도 역시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강의 녹화가 끝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리고 완료된 것도 있고 그래요. 리액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120개 예정인데 현재 2019년 3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59번까지 강의 녹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60개 정도 이만큼 강의 녹화한 것만큼 더 할 분량이 남아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강좌 녹화를 중급 4년차까지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긴 합니다. 대략 한 뭐 50개 정도 되나요? 50개, 6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과목들 중급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오픈에시 플랫폼 여기 오픈에시 캠퍼스에 있는 노란색 셀로 표현되어 있는 과목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미 강의 녹화되어 있는 유튜브로 되어 있는 것들도 스크린바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새로 녹화를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미 수학 같은 경우도 강의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유튜브로 지금 녹화되어 있는 강의들을 스크린바 버전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크린바로 강의를 저희가 녹화를 하면 수업 중간에 플레이 버튼을 멈춤하고 화면 속에 있는 글자들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수정할 수가 있어요. 마술 같죠? 그렇게 마술같이 수정해서 그 결과를 실행해 볼 수도 있고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러니까 책과 공책과 흑판이 다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예, 해서 어떻게 받아온 게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유료 수강 그러니까 후원자 전용입니다. 요것들을 저희가 요걸 나중에는 2020년 말 이후 2021년부터죠. 2021년부터는 팀 주피터의 모든 강좌는 무료로 공개합니다. 무료 공개하는데 단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초중고의 대상으로 월 1,000원 월 1,000원에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거예요. 부가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AI 기술을 아무래도 이용하는 거죠. AI 기술 기반의 학습자 평가 질
진로 뭐 진로라고 하든가 특성 분석 등등의 서비스를 한 달 1,000원이고 강좌는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할 거예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학생 수가 거의 500만 명쯤 되잖아요. 500만 명이니까 월 50억 정도의 안정적인 안정적 수입이 되고 따라서 새로운 방식의 지도자들 이분들은 이제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의 지도자 그룹입니다. 지도자 그룹 이분들이 기존의 학교나 학원과는 다른 형태로 학생들에게 코딩과 로보틱스와 그리고 자연과학 학습을 지도하도록 이렇게 해서 기존의 학교와는 다른 또 다른 형태의 학교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한국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아시안 9개국을 거쳐서 세계 전역으로 이 모델을 확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거나 후원 안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거는 후원금이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교육법인 주식을 10주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후원자에게 대해서만 이 유료 강좌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공개를 합니다. 언제까지냐니까 2020년 말까지는 이거 후원자 전용으로만 공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니까 저희가 팀 주피터가 뭔가 강좌를 만들고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경제적인 기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후원금을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후원금 요청이고 금액은 현재 100만원에서 이것을 30만원으로 한시적 하향입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100만원으로 다시 업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후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들의 후원과 참여가 있어야지 저희가 이걸 실제 구현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걸 실제로 구현하게 되면은 당장 한국에도 수천 명의 젊은이들에게 직장을 제공할 수가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수천만 명의 학습자에게 양질의 교육 시스템, 양질의 교육 컨텐츠를 월 1달러 수준에서 무제한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것들 한번 여러분들 강의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스크린바라는 플랫폼으로 강의하는 것은 강의의 품질과 강의의 방식과 강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술 이 모든 점에서 기존의 학교나 학원이나 온라인 인터넷 강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우수합니다. 밑에다가 제가 샘플로 하나 걸어놓겠습니다. 링크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여기 있는 아직 미완성인 것들이 많아요. 미완성인 과목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완성된 것도 많고 그동안 작업한 것도 많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도 많아요. 남아있는 것들을 다 진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